그 잠깐 실제로 제가 놀라웠던 게, 부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부자들은 돈 많지 않나요? 이거를 놀라실 것 같지 않은데.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은 그냥 기본 올리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시장이에요. 속되게 말하면 돈 놓고 돈 먹기 게임 하는 시장이기도 해요. 크고 비쌀수록 무조건 좋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 아파트가 오르는 거랑 저기 지방에 있는 그렇죠. 아파트가 올라가는 건 가격 차이가 달라요. 당연히 두 개에 살때 금액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내가 완전 다 현금 있어서 사면 좋겠지만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고 사야 대출을 받아서. 되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근데 이걸 나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럼 여러 명이 같이 뭉칠 수 있겠죠. 가족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거는. 그런 그럼 원리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부자들은, 강남의 부자들은 내가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말로 이해될까요? 자, 그걸 조금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현금을 이미 다 쓰는 거예요. 물론 안정자산 그런 개념 좀 뺄게요. 그 현금을 다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더 받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갖다가. 그래서 진짜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내가 월세를 살면서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 영상 중에서도 전세 살지 말라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목돈이 묶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돈이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안정자산을 필요로 해서 내집 정도는 안정하게 꾸려갈 수도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큰 돈을 한 군데에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적금이나 예금이나 그런 거에, 아니면 내 금고나 그런 데 놔두지 않죠.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돈의 흐름 같은 경우는 진짜 김성호 회장님 책 보시면 정말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네요? 내가 살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사는 거네요.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인데 이제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거를 무식하게 무리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잘못하면 그건 파산의 또 지름길이 되니까. 무식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의미일까요?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대출을 받는 거예요. 가령 뭐 30억짜리에서 대출을 뭐 20억을 받았어요. 거의 3%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20억에 3%.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6천만 원인가요? 20억인데? 그쵸. 네, 6천만 원. 6천만 원. 그러면 1년에 1년 6천, 500만 원. 한 달에 500이 되는 거잖아요, 500만 그러면. 원. 한 달에 500만 원을 내가 갚을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나 그런 건 혼자. 절대로 안 되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금리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럼 6천만 원이 아니라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런 전략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사? 물론 금리가 올라갈 걸다 예상 못 하겠지만 최소한 몇 년치 정도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뭐 물론 뭐 1%대, 2%대, 뭐 1%대 있지만 나중에 기준금리 한 2%, 3%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내 대출금리도 가산금리 더해서 2%, 3% 올라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가 됐을 때도 내가 이걸 유지를 할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 책에 보니까 건물주들이 집에서 자식들에게 가르친 경제 교육이 있다고. 건물주들은 어떤 걸 가르쳐주나요, 자식한테? 그냥 크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 경제 생활을 보여주는 거. 내 아까 경제 생활, 말씀하셨던. 네. 내 경제 생활을 보여주는 게 가장 찐 교육이 될것 같아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건물주 되는 7단계 프로세스. 이제 이 7단계를 쭉 따라하면 다 건물주가 누구나 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건물주들이 이 7단계로 됐어요. 아, 예. 그러면 된다라는 게 맞겠죠. 네, 그쵸, 그쵸. 되겠죠. 예. 그 7단계 어떤 단계들일까요? 첫 번째는 일단 좀 재밌지만 일단 마인드, 마인드. 일단 마음 먹는 거죠. 건물주가 되겠다라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한 8할 9할은 차지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건물주들 만나서 이 얘기하면은 그냥 딴거다 필요 없이 그냥 왜 단계를 굳이 나눠? 그냥 1단계만 얘기하고 끝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건물주가 되는 거는 방법은 너무 갈래가 많아요. 많은데 확고해야 돼요. 되게 웃긴 게, 나 부자 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건물주가 되겠다고 싶으면은 진짜 머릿속에 계속 난 어떤 건물에서 월세를 어떻게 받을까 이런 걸 항상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일례로 제가 아셨던 분이 그 진짜 지방에서 고졸, 중졸, 나와서 서울로 상경해서 짜장면 배달하셨던 분인데, 이 분이
저 1년 하나였거든요. 그리고서는 진짜 딱 그 강남에 건물 하나 찍고 난 저기 건물주가 될 거야 딱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네. 15년 뒤에 진짜 건물주가 됐어요. 아, 짜장면 배달하신 분이 15년 만에 네. 건물주가? 네.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음먹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힘든가 봐요 진짜.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그 뭐 우리 시크릿이나 뭐, 네, 그쵸, 뭐 상상하라 부자가 되라 네. 아니면 뭐 꿈꾸는 다락 뭐 이런 책들 네. 많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나 그쵸. 건물주도 했고 막 부자 벌고 돈 네. 벌고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뭐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 뭐 매 시간까지는 어렵다지만 매일 일정 시간에 그거 생각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성호 회장님이 그 100번 쓰기 100을 하라 네. 생각을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네. 근데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해보셨어요? 네. 네. 저도 한 7번인가 했거든요. 네. 저 그 중에 한 3번이 이루어졌었어요. 진짜요? 네. 와, 그만큼 강력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1단계고 네.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그렇게 먹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경제랑 부동산에 따른 지식을 좀 쌓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식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머리로 하는 거고 몸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적인 측면을 이제 뭐 제 책에도 좀 다양하게 썼으니까 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2단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알았으면 이제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종잣돈 마련한 거는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일도 해야 돼요. 우선은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파이프라인으로 좀 했으면 좋겠었어요. 파이프라인으로 해야 돼요. 이 종잣돈 만드는 것 같다가 이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4단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그럼 빠르게 전 투자를 좀 해보라는 주의예요. 잘하는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일단 해보는 거. 일단 해보는 거. 네. 근데 기왕이면 소액 투자를 좀 해봐라.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가 하는 게 소액의 수익형이니까 막 그러면 뭐 이런 거 빨리 저한테 뭐 해달라지 얘기하는데 아무거나 하세요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이걸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내가 집주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전세 집주인이 되든 월세 집주인이 되든 네. 그래서 한 바퀴 돌려보면은 압니다. 이게 진짜 공인중개사랑 거래도 해보게 되고 네. 세입자와의 거래도 해보게 되고 그러면 한번 알면 그 다음부터 이게 눈이 확 밝아져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돈이 들어가야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공부만 했을 때와 돈이 들어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아, 그쵸, 그쵸. 공부 들어가면 그때부터 실전이거든요. 네. 왜냐면 부동산은요, 그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네. 부동산은 투자예요. 그러면 돈 넣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이제 30대, 40대 여성분들이었는데 요새 그런 분들이 부동산 공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 막 부동산 인사이트, 부동산 고르는 법을 막 저한테 얘기하면 네. 제가 오히려 놀라요. 네. 오, 뭐 대단하시다고. 네. 뭐 부동산학과 교수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래서 돈 많이 버셨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면 실은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면은 무섭대요. 무서운 데는 이유가 있죠. 떨어질까봐. 그쵸.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해야 올라가는 걸 경험을 하죠. 실패를 해야 성공이 있는 거예요. 네. 성공만 하는 게 제일 최악이에요. 그리고 기왕 실패할 거면 내가 소액으로 한번 하자는 거죠. 사람들이 종잣돈을 갖다 1억, 네. 5억을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네. 그걸 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때 실패하는 거랑 1000만 원, 2000만 원 하고 그거 넣었다가 실패하는 거랑 어떤 게 타격이 더 크겠냐라는 거죠. 이거 모으는데 시간은 이만큼 걸리잖아요. 네. 이때 이거는 오히려 멘탈이 더 깨지고 이거 깨지면 어때요? 아, 난 부동산 아닌가 봐. 부동산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가장 최악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1, 2천이든 아니면 뭐 5, 6천이든 넣고 실패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실패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기왕 어차피 내가 이런 경험을 한다 그러면 소액에서 저는 이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이런 소액 투자를 경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실력이 쌓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잣돈 모을 때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가면은 결국 이 스노우볼 효과가 되거든요. 그게 제가 소위 말하는 5단계를 스노우볼 얘기하고 이 정도 훈련이 된 분이라면 6단계 그때는 빌딩 사셔야 돼요. 빌딩 바로 사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큰 빌딩은 못 사겠죠. 네. 꼬마 빌딩이라는 거. 꼬마 빌딩을 사셔서 거기서 꼬마 빌딩부터 진짜 사업의 관점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샀다 팔았다 시세 차익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큰 돈 못 벌어요. 그래봤자 결국엔 세금으로 다 뜯기고 이래봤자 별로 남는 거 없어요. 꼬마 빌딩을 하면서 사업 진짜 부동산 사업가라의 관점을 좀 쌓으시고 이런 빌딩이 좀 몇 채가 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땐 돈의 흐름이
이때부터는 그냥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 이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진짜 100억짜리 건물 사자는 거죠. 100억짜리 건물. 그러면 100억 건물이 솔직히 지금 강남 건물 수익률이 2% 초중반밖에 그쵸, 안 돼요. 그쵸, 네, 그쵸. 근데 뭐 그 2%라고 해볼게요. 네. 100억에 2%면은 그 정도 나오는 2억이잖아요. 그럼 월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그게? 2천 정도 되겠네요. 얼음 잡고 1,800.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1,300이 넘어가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유가 생기네요. 그때 은퇴해도 되는 거예요. 100억 건물을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 안 꼈을 때 이제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좀 러프하게 얘기한 거지만 그 정도 됐을 때 그때는 그냥 진짜 먹고 사는 게 진짜 없다. 그랬습니다. 작가님 이제 학교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뭐 수능도 잘 보시고 뭐 학교 내신도 잘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커리어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부동산의 어떤 건 제일 바닥부터 다 경험하셨잖아요. 네. 돌이켜보니까 이제 학교 공부하고 이런 이제 뭐 다른 학교 외적인 공부죠? 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공부. 당연히 외적인 거예요. 그 수많은 외적인 공부 중에서 어떤 공부가 중요하다고? 돈 공부죠, 돈 공부. 공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되게 보호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보호받는다는 게 뭐예요? 당장 우리 집이 그렇게 밥 굶는 사람 요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서 일할 일은 없어요. 부모님이 고생을 할 뿐이지. 자녀들은 계속 학교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우리 때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가서 시장 가서 뭐 엄마 일을 돕기도 하고 아니면 논밭을 메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때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그 생활력이 강해요. 그리고 우리 비난하잖아요. 너네는 정신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인정해요. 근데 또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애들도 똑같거든요. 더 심하거든요. 그쵸, 이게.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막상 갑자기 부모가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럼 당장 밑에 얘네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나가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하튼 실전이거든요. 근데 이 실전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보통 우리 평범하게 자라면 이 실전 언제 맞닥뜨려요? 회사 갔을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그때서야 이 실전에 맞닥뜨려요. 거의 대략 지금 한 20년, 30년이나 되는 생활을 온실 속에 화초처럼 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약한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실전에 부딪히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돈 공부라고 했는데 거창하게 말해서 돈 공부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 벌게 하는 거를 훈련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건 뭐 알바 같은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바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막 너무 험한 곳에 막 처음부터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영역은 꼭 알바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 있는 물건을 팔게 하면 되죠. 아, 당근. 당근. 네. 중고나라. 안 쓰는 물건. 안 쓰는 물건. 그것부터 팔아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다 그러면 벼룩시장 같은 데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돈 버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새 애들이 돈 많이 벌잖아요. 게임 영상 찍고 올려서 그렇죠, 벌고. 그렇죠. 그것도 다 모든 애들이 게임 영상 다 올린다고 해서 다 돈을 벌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돈 버는 애들 따로 있잖아요. 전 걔네들이 돈 버는 애들은 물론 어릴 때부터 돈 버는 거에 뭐 도덕성적인 얘기는 좀 제가 좀 할게요. 전 걔네들은 그 부분을 되게 좀 높이 사요. 걔네들이 그게 되기 위해서 게임만 했을까요? 아니죠. 게임 내가 하는 게임하는 영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뛰어난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아 그런 게 진짜 돈 공부네요. 진짜 돈 공부죠. 예, 그런 게. 현실판 돈 공부죠, 그게. 이제 그 책 제목이 이제 내 아이 이제 건물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시킬 수 있는 뭔가 교육이랄까요? 혹은 뭐 아이가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유지하는 능력, 그 다음에 소비하는 능력이에요. 돈 버는 건 앞서 얘기했던, 계속 얘기했죠. 뭐 파이프라인 어떤 얘기했죠.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돈이 벌렸어. 근데 돈 많이 벌어도 부자 안 되는 사람이 은근 되게 많아요. 월 수천만 원 아니면 수천만 원 벌어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이건 유지하는 능력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유지하는 능력을 좀 크게 그냥 뭐 어느 유튜버들도 다 많이들 얘기하시겠지만 그 딱 그 통장 쪼개기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책에도 나왔는데 3대 6대 1로 쪼개라 그래요. 그래서
그 30%는 내 미래에 내 투자를 위한 돈으로 좀 쪼개고 60%는 그냥 다 쓰세요. 네. 이게 써도 되고 아니면 생활비로 나가든 네. 그 나머지 10%는 남을 위한 돈. 이 3대, 6대, 1 구조로 해서 돈 유지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라는 거죠. 소비도 물론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소비를 해도 되지만 내가 돈을 쓸 때 한 번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한 번만. 굳이 스타벅스 마실 거를 이디야 가서 마셔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금액이 좀 저러져요. 그럼 돈을 아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냥 짠돌이로 그 돈을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돈도 쓰세요. 왜냐면 소비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써? 그 모은 돈만큼 그냥 주식 사세요, 차라리. 그러면 그 주식 사놓고 떨어져도 되잖아요. 네. 어차피 써버릴 거였으니까. 네. 오르면 좋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그런 식의 소비를 하라는 거죠. 명품을 살 거면 아예 리미티드 에디션을 사라는 거예요. 나중에 팔 수 네, 있게. 네. 오히려 그런 소리 했지. 막 잿간에서 막 잔잔바리 여러 개 해봤자 그건 더 오히려 그렇죠.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소비한 능력이라는 게 참 어떻게 만족지연과 정말 가치 있는 소비 이런 거를 결합된 얘기네요. 그것도 그렇고 네. 아니면 이걸 돈이 날아가더라도 내 가치관을 올릴 수 있는 소비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 커피 한잔 마신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뭐 스타벅스랑 이디어를 얘기했는데 아예 커피 한잔 마실 거면 진짜 좋은 곳 가세요. 그냥 저기 시그니에 가서 저 네. 밑에 70층에 가면은 네. 레스토랑 있거든요. 네. 거기 하면 한 잔에 거의 한 15,000원, 2만 원 돈 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거기 그거 무한 리필이에요. 아 진짜요? 대박인데? 그리고 거기서 수제 초콜릿도 줘요. 어 진짜요? 네. 근데 네. 또 하나 생각해보고요. 그 70층에 대한 그 전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전망대 가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 그죠. 엄청. 그 남산에 있는 남산타워 가려고 그러면 네. 몇만 원 내야 돼요. 그쵸. 근데 요새는 2만 원 돈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비싼 거냐라는 거죠. 근데 또 거기 가면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그렇게 막 다 어느 정도 막 꾸미고 오잖아요. 그쵸, 그쵸. 급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 보는 눈과 가치관을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소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란 게 단순하게 뭐 아끼고 이런 게 아니네요. 네. 내 가치를 올리고 네. 내가 돈을 벌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 그런 걸 볼 수 있는 장소에 간다 그러면 더 크게 써도 돼요. 근데 또 거기 그 향락에 젖어서 막 무슨 나 워라밸 할 거야 막 무조건 빠지는 네. 거면 안 되겠죠. 네, 네. 근데 하기 전에 그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외식을 하더라도 똑같은 외식 똑같은 뭐 그래 뭐 내가 좀 돈 줬어서 패밀리 레스토랑 가 아예 그러지 말고 진짜 호텔 가세요. 제대로 한번 써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네.